자율주행 배달 로봇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전 세계 기업과 정부들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도 현장 요원이 없이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과연 세계 로봇 시장에서 국내 기술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세계적으로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뭐 지난해 시장 규모가 2,500억 원 정도였는데 2026년에 1조가 넘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전 세계 뭐 정부라든가 기업도 로봇 투자에 발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좀 어떠한 대비책을 좀 내놓고 있는 상황일까요? 업계에서는 한 발 늦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조금 발빠르게 이제 조금 관심을 많이 가져주고 있습니다. 정부 규제가 조금 완화되는 것들은 이제 첫 발걸음인 것 같고 앞으로 얼마든지 뭐 세제 혜택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자금 조달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이번에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로봇 관련주들 다시 한번 좀 시세 분출이 있었는데 어떤 규제 완화냐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로봇업계 애로사항을 반영을 해가지고 그 정부의 안정성 기준을 통과한 자율주행 로봇에 한해서 별도의 실증 없이 인도주행이 가능하도록 지능형 로봇법 그리고 도로교통법을 개정 내년까지 좀 빠르게 추진하겠다. 원래 25년도를 목표로 했었는데 네. 굉장히 빨리 앞당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대외국들 그리고 선진국들의 어떤 그 상황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이미 선진국 로봇 산업을 보면은 규제를 이제 2010년도 후반부터 빠르게 해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조금 미국, 중국 쪽으로 조금 시장이 좀 양분화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미국과 중국 시장으로 양분화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이 로봇의 분야도 굉장히 많잖아요. 서비스도 있고 산업용도 있고 다양한데 그렇다면 세계 시장에서 지금 가장 좀, 좀 독보적으로 기술력 갖고 있는 나라들 좀 어떠한 게 있을까요? 네, 네. 제가 조금 한국과 추가하고 싶은데 네. 미국이랑 일본이랑 중국 일본? 3개국 네. 정도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산업용 로봇 시장은 일본이 네. 조금 선점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서비스형 로봇 쪽에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최강이라는 인식 세계적으로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이제 한국이 얼마나 빠르게 조금 늦었지만 그 규제 속도를 풀려나가면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는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국 쪽의 그 국내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점들은 국내 네. 로봇주들한테는 조금 그 압력으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중국의 서빙 로봇이 국내 이제 식당 안에서 이제 서빙 로봇을 도입한 식당 중에 전체 80%가 중국의 서빙 로봇입니다. 네. 뭐 저희가 인식한 하기에는 뭐 KT 디지코라든지 뭐 우리 뭐 휴림 로봇의 로봇 청소기라든지 한국의 로봇 시장 굉장히 견조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네. 생각보다 이 중국의 어떤 서빙 로봇들이 국내 시급료 업체에 굉장히 강하게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그 로봇 시장을 중국의 로봇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이 이 푸드 로보틱스라는 기업입니다. 올해 5월까지 국내 약 2천여 대 서빙 로봇을 추가적으로 한국 시장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미 홈플러스 LG전자, 쉐라톤 호텔, 우아한 형제들을 비롯해서 유수 기업들과 지금 푸드 로보틱스가 협력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한글과 컴퓨터의 계열사이기도 한 업체에서 푸드 로보틱스와 지속적으로 그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 중국의 점유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의 어떤 원인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가격 경쟁력입니다. 중국은 인건비라든지 연구 개발 비용이 낮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어떤 내수 시장이 확실히 있어서 국내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 로봇들을 빠르게 들여올 수 있다라는 장점이 국내 로봇 기업들이 현재 시장에 조금 진출하기 어려운 어떤 규제의 어떤 요인이 아닌가. 그리고 정부 규제도 최근에 이 자율주행 로봇들이 실외로는 다닐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발목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규제가 완화가 되면은 이에 관련해서 좀 수혜주들도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또 KT와 함께 협력을 하겠다라고 최근에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어떤 종목이 과연 가장 크게 움직일까? 네, 이런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을 것 같은데 네. 네, 수혜주 뭐 몇 가지만 좀 찝어주시죠. 아무래도 네. 뒤에 형이 있는 게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 LG전자처럼 이렇게 네. 대기업과 협업을 하게 되면 이제 대기업 특유의 어떤 자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안고
시장에 조금 빠르게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런 의미에서 조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지금 현대로템이랑 방산 쪽 관련해서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그 로봇 부품의 가장 핵심적인 감속기 이외의 모든 부품들을 내재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에서 부품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감속기, 제어기 그리고 모터들이 굉장히 핵심 부품들이기 때문에 최근까지는 이런 부분들을 유럽이라든지 수입에 굉장히 크게 의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우선 내재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로봇을 만들 때 뭐 해외에서 인건비가 저렴한 곳에서 만들어서 들어오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여기에 정부 규제와 맞물려 가지고 세제 혜택이라든지 여러 지원들이 더해졌을 때 현재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국내에서 내재화를 할 수 있는 기업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있고 뭐 SPG, 혜성 TPC 정도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SPG라든지 혜성 TPC는 정밀 감속기 국산화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시적인 어떤 매출도 성장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최근에 로보티즈가 또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LG전자와의 협업도 있는 것이고 액추에이터 매출이 계속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기업들 특징적으로 보시면 주로 이 협동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용 로봇 그리고 서비스용 로봇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서비스용 로봇 안에서도 협동 로봇 시장들 뭐 로봇팔이라든지 커피를 탄다거나 뭐 치킨을 튀긴다거나 이런 사람을 도와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시장의 로봇 시장이 국내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다. 그 이유는 협동 로봇 시장은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기술력들은 중국보다 국내가 아직은 굉장히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대기업 자본의 힘을 받아서 같이 협동 로봇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종목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먼저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로봇 관련주들이 1월에 시세를 분출했거든요. 그런데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다른 로봇주들과는 차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네. 너무 좀 고점에 있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데 네. 네, 그래서 지금 들어가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시는 걸까요? 저는 유효하다 네. 생각하고 그 신규주이기도 합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고 상장한 네. 이후로 시세 분출이 3만 8천 원까지 있은 이후에 현재 지금 3만 1천 원대에서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이에요. 현재 3만 2천 원대, 3만 4천 원대 매물대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보시면 수급 보시면 외국인들 수급이 조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 대세적으로 지금 8월부터 이제 이평선 정배열이 만들어진 상황이에요. 해서 단기 이평선들 위로 캔들 계속 견조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대기업들과 계속 적극적으로 협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부품 국산화된 부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켜보면 좋겠고 뭐 저와 어느 정도 투자 성향이 조금 달라서 조금은 보수적으로 지켜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단기적으로 IPO 시장을 조금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IPO의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게 뉴로메카라는 종목이에요. 네. 그 협동 로봇 관련한 회사인데 최근에 IPO 시장이 굉장히 얼어붙은 상태에서 네. 주로 이제 시세 분출이 됐던 것들이 2차전지 아니면 로봇 관련 주들이었거든요. 이제 상장을 앞두고 있는 게 뉴로메카 로봇 관련 주이기도 하고 상장 적격성 예비 심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업을 좀 지켜보시면 지금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높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처음부터 IPO 쪽부터 공략을 해보시면 괜찮은 성과 가져가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통과 관련된 산업부터 로봇 산업까지 두 가지 이슈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슈파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테스타 자산관리 기성아 대표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